뭐 시장이 뭐 연일 지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대내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시장을 좀 눈을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2024년 한국 선진국에서 편입 얘기하면서 코스피 4,500 얘기가 사실 좀 너무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네. 어떻게 보시십니까? 네. 사실 지금 증시 상황에서 한국 증시 4,500 간다고 하면은 뭐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다들 네. 뭐 원금만 돼도 좋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맞습니다. 넘치는 네.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작년 말부터 갑자기 지금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시도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외환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공매도 제한도 풀어주겠다라는 이제 멘트를 하면서 좀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 네. 같고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아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발행물을 통해 가지고 네. 한국 증시가 2024년도에 선진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사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그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외환시장을 전면 개방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야간시장 개방을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제한을 뒀었기 때문에 이런 제약적인 조건들이 가장 크게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네. 밝힘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MSCI 선진지수는 좀 구체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사실 상황 속에 그왜 그동안은 MSCI 선진국 편입이 어려웠느냐.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외환시장, 야간시장 개방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선제 조건이 있겠죠? 네, 선제 네.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자잘한 것들도 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뭐 이제 외국인 등록하는 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한데 가장 크게 봤던 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외환시장 그 24시간 개방하는 문제.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IMF 금융 외환위기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그 외환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외국인 투기 자금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목소리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제 해칭을 한다든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제어하는 부분을 한국에서는 하기 쉽지 않다 해가지고 그두 개가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그두 가지를 일단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밝히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좀더 구체화되고 네. 이제 외신이나 또는 이런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쭉뭐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생각이 되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권하고도 사실 좀 연결이 있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그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제도적으로 일단 공매도의 어떤 불공평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위주로 이제 좀더 그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현실 같은 것들은 그 전에도 충분히 고쳐 나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뭐 유독 그러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국제 표준에 맞게 고친다고 하면 충분히 대응하고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타 그 제도적인 게 먼저냐 아니면은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선진지수 가입하고 나서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들어간 다음에 보완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내후년을 바라봤으니까요. 예. 뭐 그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을 좀 기대한다면 대형주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선진지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가 그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매매 패턴 역시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증시의 변동성 역시도 굉장히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캐시플로우 관련해 가지고는 네.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추정 그 펀드가 한 44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막상 지금 바로 선진지수로 가게 되면 300억 달러를 약간 넘어가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부 펀드라든지 이 추종 자금들까지 감안하면 뭐 자금의 규모는 초기에는 얼추 비슷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선진지수로 가는 순간 지수가 폭등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일단 좀 그런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봐야 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좀 잦아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변동성이 잦아든다는 얘기는 이 증시의 어떤 밸류를 갖다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이머징 마켓의 좋은 점은 그 뜨거울 때는 아주 뜨거웠다가 또 이제 차가울 때는 아주 차가워지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자들이 쉽게 또는 이제 길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선진지수로 가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많이 잦아들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고 익히 익숙했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지수로 갔을 때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머징 마켓은 그 현재도 그 중국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그 2012년도에서 비중이 12%였었는데 이게 35%까지 올라왔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이게 15.4%에서 지금 11%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은 A주 쪽을 이제 상장을 하고 개방을 하면서 비중을 계속 늘릴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도하고 또 뒤집어졌지만은 인도 역시 성장을 하면서 비중이 커지게 됐고 네. 또 이제 아람코의 유동성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또 사우디 쪽 비중도 커지기 때문에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국 비중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지수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의 대표 섹터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주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좀 어떤 네. 것들이 기대가 될까요? 일단 섹터나 종목을 구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의 어떤 리더의 위상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글로벌이 그 특정 섹터 내에서 굉장히 강자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는 반도체 쪽에서는 뭐 다들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네. 회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에서는 뭐 현대차, 기아차 네. 그리고 이제 모비스까지 해가지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를 좀 보다 보면 조선도 글로벌 1위임은 분명한데 네, 네. 아직은 이제 구조조정이나 합병 이슈, 그다음에 맞아요. 현재 좀 누적되어 있던 어떤 대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2차전지 섹터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2위, 4위, 5위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다음에 삼성 SDI, SDI SK 이노베이션 네,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MLCC 쪽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안에서 우린 좀 가장 또 주목할 만한 좀 섹터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위상이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향력이 가장 큰 섹터는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지금 업황에 대한 그 뭐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업황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주가는 안 갔기 때문에 네네. 올해도 과연 업황은 좋지만 주가는 따라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지금 대외 여건이 좋지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외국계증권 회사에서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이제 반도체의 불황이 이제 시작됐다. 그 리포트 이후로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침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워낙에 사이클을 많이 탔던 업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경계를 하고 쳐다봤지만은 의외로 지금 사실은 4차 산업, 미래 산업 쪽으로 이제 그 섹터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네.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과거처럼 몇 년 사이클이 아니라 굉장히 짧아지는 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작년보다 훨씬 못할 거라고들 다 예상했었는데 최근 증권회사 리포트는 다시 톤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단에서 보게 되면 작년보다 조금은 높은 뭐 6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저 향후에 이제 전기차 비중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서버 쪽 메타버스 쪽 관련해 가지고 서버용의 어떤 증설 같은 거 이런 게 맞물리게 되면 반도체 섹터가 의외로 짧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반도체 쪽은 이제 그 공급망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좀 차질이 있었는데 펜트업 디맨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시점도 있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공급망 이슈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는 당분간은 해소되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다들 증설을 하고 이제 증산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이 내년 내후년 가면서 이제 그 섹터들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좀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메모리 섹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TSMC 대비 너무 약하다 삼성이 네. 네. 비중이 너무 낮다 해가지고 다들 못마땅해 하시거나 아니면 왜 우리가 못 따라가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글로벌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비메모리를 육성해가지고 글로벌 1위를 하겠다고 목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3나노 같은 경우는 양산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게이트 홀 어라운드라고 하는 신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칭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큰 칼을 하나 옆에 차고 전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그 2024년에 선진국지수 편입이 된다면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섹터에서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로 본다면 이제 대장주 메모리 쪽을 지금 일단 본다는 네. 거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 좀 나누 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포함해서 SK하이닉스도 DB하이텍까지 최근에 기술은 좀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저기 메모리 쪽에 같은 1, 2위 회사고 그렇죠. 낸드 쪽에서는 1위하고 4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로 보면 엄청난 회사들인데 사실 이제 메모리 쪽 시황 사이클의 영향으로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키옥시아의 이제 사고가 나면서 네. 이제 낸드 쪽이 다시 또 급하게 살아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더 핫하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랑 비메모리 쪽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까지 이제 사업 분야가 그렇죠. 좀 다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는 좀 미진했었고요. DB하이텍은 또 어떻습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8인치 비메모리 팹 쪽인데 이쪽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에 이 수급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 호황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안에서도 가장 주목하신 쪽은 삼성전자이겠죠? 네. 네. 좀 분석을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사업적인 어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메모리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1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은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여기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나름의 이제 성과가 한 2, 3년 내에는 좀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폴더블 폰 그 이제 흥행이 성공함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 폴더블 쪽에서 많은 이익을 좀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폰 역시 폴더블 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 면에서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M&A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 삼성전자 경영진에서도 이제 조만간 그 구체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M&A를 통해 가지고 이 동사의 성장성까지 가미를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네. 주가 선에 있을 주식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TSMC하고 밸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는 이게 사실 메모리에 대한 이제 편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이 비메모리 쪽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짧아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네네. 이런 것도 격차를 상당히 빨리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글쎄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이슈도 호재들이 많은데 수급만 받쳐주면 좀 금방 좀 오를 텐데요. 네네. 자, 그러면 수급이 좀 좋아질 만한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잡을까요? 매매가까지 알려주시죠. 네.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그 환율이 좀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1200원 근처에서 그렇죠. 오락가락하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섣불리 지금 들어오질 못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긴축 기조로 간다고 하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삼성의 추가 투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좀 현실화 돼버리면
그래서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면은 오히려 그때부터는 반대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조금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올해 변수로는 그 한중 지수 공동 개발을 작년 연말에 합의를 하고 거래소 간에 그게 6월 달에 이제 반도체 지수를 위시해 가지고 이제 상장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지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 네. 비중 역시 굉장히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수급까지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올 중반 넘어서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좀 긴축의 불확실성이 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된다면 좀 수급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매매가로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매수가는 뭐 현재 가격 근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을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에 대한 거는 물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업황의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글로벌리 지금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은 그 그림만 정상적으로 밟아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10만 원 이상의 가치는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쪽에서 수익이 좀 개선이 된다면 메모리에 대한 편견만 좀 해소가 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손절 가격은 6만 5천 원을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산일이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입니다. 이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